동해로 내려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지 4개월. 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시골 생활 4개월. 나는 지난 시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개인적인 시간은 많아졌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과거에 꿈꾸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한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버리는 애정같이 안 된다. 그러하여 항상 불안, 초조는 달고 산다. 오늘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루 쉬면서 마음을 정리해보려 한다. 오늘 친구와 백봉용 쉼터 감자전과 막걸리를 먹으러 갈 것이다. 이 친구는 20년 백수로 살아온 친구이다. 꿈같은 직업 백수로만 산다는 것. 정말 부럽고 생각 또한 깊어 가늠할 수 없는 친구다. 이 친구도 생각을 많이 하고 결론 내린 것이 백수 인생이었다. 정말 똑똑한 친구다. 20년간 일만 해온 나와 20년간 백수로 살은 친구와 통장 비교를 해보면 내가 빚이 더 많다. 저 친구 계산이 정확하다. 그러나 계산기로 두들길 수 없는 딸 3명과 결혼 생활의 일들, 또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나의 일, 그런 경험들은 분명 내가 한 수위겠지. 그치만 전 세계를 돌아다닌 저 친구한테도 배울 점은 많으니 참 누가 더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딱이네. 벨트로 미안하지. 공용방송이잖아 이거. 세계방송이지. 네. 아, 어제 잘 들어갔나? 아, 뭐 걸어서 오면 되는데 뭐. 아, 어제 차 타고 왔어. 이렇게 딱 오니까 얼마나 좋아. 태우러 오고 비가 온다고 했어. 딱이네. 그래, 이게 낫지. 여기는 신호가 없어. 그럼 밀고 들어가야 돼. 대가리 막 밀어야 교통 혼란을 야기하고 가능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비상가방 한번 켜주면 돼. 그리고 난 우회전 빠질 거야. 이거 지금 내보낸다고 국제방송에. 세계적인 방송에.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한번 딱 섰다 가야 돼.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 아저씨 지나가시면, 아, 저 아저씨 안 지나갈래. 니 때문에 저 아저씨가 나무저 지나가. 안 지나갈래. 니 때문에. 아, 지나가시잖아. 강제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 지나가셨어. 서로 민폐를 주기 싫어서 서로 섰어. 서로 민폐를 줬어. 그래서 서로 서서 민폐를 줬어. 모처럼 친구를 만나니 즐겁다.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나니 고등학교 시절의 장난과 농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세월만 흘렀지 우리는 그대로인 듯 하네요. 요즘 자영업자들은 다들 울상입니다. 다들 버티기 버거운지 힘들어하는 비명소리들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나는 잘못 시작한 것인지 절망도 오지만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고 있으나 어찌되었든 현실은 부모님께 걱정과 부담을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런 마음속 이야기를 할 때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니 가슴이 시원하고 편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친구 한 사람하고 대리운전 기사분 한 분하고 셋이 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분 한 분 섭외했습니다. 그 면허 있죠? 일정부터? 오케이. 저번에 한번 찍은 적이 있지만은 오늘 또 재탕합니다. 영선이네. 덜 내고. 자, 숫 따라 보시오. 눈. 왜 카메라 왜 나한테 와 있어? 죽여. 와, 지가 먹고 싶었나? 괜찮은데? 맛있는데? 아, 달다 이거는. 네, 여기는 카페 달방입니다. 이야, 지금 달방 때 방류하고 있습니다.
달방 때 방류하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아니잖아. 많이 아 이거 아니야. 이야 장난 아닙니다. 와 멋지다. 우와 물이 여기 와 동해도 이렇게 물이 전천이 이렇게 물이 많단 말이야. 이야 지금 달방대에서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와 이 달방댐에서 물을 풀었어.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산다면 언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글 같습니다. 우리 좋은 일을 위해 이렇게 살아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인생에는 공짜는 없다는 말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힘겨운 시간들이 친구의 소중함도 느끼는 시간이었고 오늘 하루의 휴식이 짧았지만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힘들어서 그랬나 봅니다. 인생의 굴곡이란 좋은 날도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로 고향으로 향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분명한 것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 무엇이 되었든 새로운 도전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내일의 태양은 다시 뜨니 우리 내일을 다시 준비하여 화이팅 합시다.